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M1 맥북 프로 소개 영상에 이어 정말 마음에 드는 맥북 허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M1 맥북 프로의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허브를 언박싱하고 제품을 자세히 소개하는 리뷰 영상으로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리뷰 영상의 자막은 따로 영상에 포함하여 만들지 않았고요. 오른쪽 상단에 유튜브 자막 선택을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맥북 프로 결제 후 제품을 받기까지 약 2-3주 정도 제품 서칭을 해봤고요. 꼼꼼하게 따져봐서 고른 USB-C 타입의 독 형태의 허브입니다. 크기와 용도별로 매우 다양하고 많은 허브들이 있었는데요. 허브를 선택할 때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자체 전원 공급이 어려운 환경, 즉 휴대성이 필요한지, 변경 없이 365일 거치해 두고 쓸 것인지, 단발성으로 사용하는지, 어떤 포트를 주로 쓰는지 말이죠. 시중에 저렴하고 다양한 포트를 가진 USB 허브가 많았지만 그러한 허브는 다양한 포트 유형이 있어도 대역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치대 형태로 동시에 같이 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성능 저하나 발열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죠. 싸고 여러 유형의 포트들이 많다고 무턱대고 구매하시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외부 기기를 많이 연결을 해도 성능이나 발열에 무리가 없는 USB 덕 타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의 상황은 부족한 저의 디스크를 채워줄 수 있는 외장하드 목적의 SD 카드 리더기가 있어야 했고요. 디스플레이 확장이 필요했고 DP 단자가 아닌 HDMI 슬롯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마우스를 사기보단 기존 블루투스 마우스를 사용하기 위해 USB 2 포트가 필요했고요. 포터블이 가능한 전원 공급 없어도 되는 독이 필요했습니다. 무게는 적으며 부피는 작아야 했고 발열도 심하지 않아야 하고 외장하드이기에 SD카드 전송 속도가 UHS-2 이상은 되어야 했습니다. 컴퓨터와의 전송 속도가 10Gbps급이어야 했고 4K 영상 편집을 위해 HDMI 출력이 이것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욕심을 더 부리자면 가격이 저렴했으면 제일 좋을 텐데 너무 욕심이죠? 이 요구사항에 대한 최적의 충분 조건의 제품이 바로 칼디짓의 소호 독이었습니다. 제품 스펙 설명은 다음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용환경 위주로 상세 스펙을 설명드릴게요. 맥북이 13인치이기에 4K 영상제작 확장 디스플레이가 필요했고요. HDMI 2.0B 지원으로 4K 60Hz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컴퓨터와 연결되는 USB-C 타입 슬롯이 10Gbps로 매우 빠른 속도로 송수신 가능했고요. 전원 연결 패스스루 USB-C 타입 슬롯이 있어서 전원도 공급이 되고 100W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 충전 어댑터는 필요 없었습니다. 아이패드와 아이폰도 USB 포트에 연결을 하면 동시에 충전이 다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외장하드와 연결할 수 있는 USB-C 타입 슬롯이 10Gbps로 매우 빠른 속도를 지원합니다. SD카드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각각 있고요. 울트라 하이스피드, 즉 UHS-2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초당 최대 0.3기가 정도로 송수신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128기가 SD카드 2개를 외장하드 용도로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에 있는 3개의 포트들로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는 현재로서는 딱히 사용할 곳은 없으나 향후 멀티 디스플레이를 할 경우 요긴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선 랜 포트는 없으며 저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4K 영상 60Hz로 실시간 쏴주는데 발열이 없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고요. 동일 조건으로 데이터 송수신까지 1시간 사용 시 약간 미지근한 정도입니다. 소음은 없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맥북과 연결하는 기본 케이블의 길이가 50cm여서 확장 디스플레이 설치 방향에 따라 줄이 약간 짧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관 디자인이 맥북 스페이스 그레이와 매우 잘 맞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컴팩트한 외부 디자인이고요. 거지 같은 최악의 아이오 포트 맥북 프로. 왜 허브를 써야 하는지 몸소 느끼면서 짜증이 많이 났던 저에게 이 허브는 아주 요물입니다. 매우 만족하고 쓰고 있어서 저와 비슷한 니즈시라면 꼭 강추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광고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M1 맥북 프로 허브 독에 대해서 언박싱 그리고 상세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 석유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구독자분들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